악성재고 매니아는 뭔가요? 이런 것들 누가 사겠어요? 이런 것들 안 팔리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거 누가 사냐고? 제가 사죠. 이런 악성재고들, 이런 가죽치마. 오늘 약간 짝다리 짚고 골목에 이러고 있으면 애들 돌아가겠죠. 저 언니 무서운 언니다. 오토바이 무서워 나는. 넘어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누가 태워줘가지고 굳이 그냥 간다고 했는데 태워주겠대. 비 오는 날. 뒤에 타래. 타가지고 가는데 비도 또 추적추적 와. 진짜 발목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굴렀잖아요. 저도 한번 굴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해. 오토바이 무서워요. 비가 와 있는데도 막 불꽃이 튀고 다 기억이 나. 빠른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달용 오토바이 있죠. 굳이 태워주겠다고. 그리고 또한 번은 태국 가서, 태국에 가면 태국 오토바이가 있어. 태국 오토바이 타고 한번 자빠지진 않았는데 그때는 또막 원피스 입고 타니까 옆으로 다리를 내고 타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 내가 앞에 타고 오토바이 먼저 가고 뒤에 미니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걸 나는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뒤에 보면서 왔죠. 미니가 키가 크니까 미니도 옆으로 이렇게 탔을 거 아니야. 하이힐이 계속 바닥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기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깔깔깔깔대고 웃었거든. 저거 좀 뭐라면서 지미추 힐이 타들어가는 그 장면을 힐국 갈려서 낮아졌을 듯. 맞아. 귀걸이 이 반지랑 지금 맥퀸 하트 뿅뿅 세트예요. 반지를 먼저 샀다가 또 연락이 온 거야. 맥퀸에서 또안 팔리는 거지. 떠리 할 때만 나한테 연락 와. 안 팔리는 악성 재고 가져갈 사람 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노랑에서도 그 쫄쫄이 있잖아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안 팔리는 거야. 내가 또 입고 이거 마크다운 안 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팔리겠죠? 랑님 아니시면 이거 살 사람이 없다고. 후후후. 그럼 언제쯤 떨어지나요? 10월쯤 떨어진다고. 팔릴 리 없겠죠? 이럴 때, 가장 화나는 거는 열심히 안할 때죠. 쇼든, 일이든, 뭔가 시간 때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게 눈에 보이면 그때 잔소리하죠. 무대 망치면 화나죠. 근데 뭐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때 막옷 풀어지고. 그때도 아이가 그때 리허설 때 옷이 풀어졌고, 저는 안 풀어져서 저는 옷비는 안 했었거든요. 아이야, 너옷 풀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풀어졌잖아. 저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뭐. 하은이도, 려원이도 시원시원하게 무대 여신이죠, 여신. 하은이는 춤을 잘 추는 아이고, 주주도 걔또 눈빛까지, 여러분 또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주주는 눈빛까지 막 이렇게 막 턴돌다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 눈빛을 잘 쏴줘야 돼. 적시적소에 윙크도 한번 해주고. 저 감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또 다른 가게에서 쇼 단장도 해보고 했는데 저를 별로 그닥 무서워하지 않는다. 강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저도 화내죠. 제가 그때 화낸 게 뭐냐면 애들끼리 옷을 돌려 입는 거. 저도 그꼴못 봐요. 옷을 한 벌을 하루에 3명 입고 나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개성도 없니? 그 옷이 뭐 그렇게, 사실 그거 갖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준 옷이거든. 골복이 많이 비싼 것도 있지만 제가 비싸게 입는 거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라에도 예쁜 게 있고, 쿠팡 입는 애들도 있고, 비싼 걸 강요하진 않는데, 예쁘게만, 고급스럽게만 입으면 되죠. 싸 보이지 않게 드라이도 하고. 아, 옷벗에 누가 제일 옷잘 입냐고? 옷 센스 있는 사람들은 뭐, 초롱이도 잘 입어요. 초롱이도 귀엽게 잘 입어. 비비는 지 스타일이 있고,
하은이는 뭐 몸매가 이쁘니까. 근데 써니는 약간 아방가르드한 걸 좋아해요. 그 많은 스커트 중에서도 약간 아방가르드한 걸 입더라고. 옷 좋아하는 사람은 공주. 공주가 옷 욕심이 많더라고. 제 브랜드요? 제 브랜드 하면 또 악성 재고 생기는 거 아닌가? 반지도 막 이래가지고 80-90% 세일하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창고에 안 팔린 게 수두룩 빽빽 아니야?